본인 사주를 보면은 욕심도 있어요. 명예욕도 있어요. 돈 욕심도 있고, 일 욕심도 있고. 난 내가 잘나야 되는 사람이야. 난 내가 빛나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우러러보는 게 좋아. 직업도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호불호가 굉장해요, 본인은. 나를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휴, 아직 애기 같다. 누가 이렇게 긁어주면은 그게 너무 좋거든. 근데 그거에 또푹 빠지면은 사람한테 결국 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을 해도 내가 진짜 잘 사는 거야. 그것만 조심해도. 귀 얇은 거 다듬으면 돼. 말하고 싶은 거 조금 덜 하면 돼. 그걸로 본인은 내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거나 까먹는 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내 인생에 오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은 별별 일도 다 있거든. 근데 오점을 남기는 게 너무 싫어. 난 완벽하고 싶어. 정리도 탁탁탁 돼야 되고 뭔가 이것들이 그러한 어떤 강박이라던가 분명히 너무 심한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내 루틴도 무언가 정확해, 본인은. 예를 들어 내가 뭐 퇴근을 하고 운동을 가야 되면은 그 루틴을 정확히 지켜야 되고 차를 어떻게 청소를 해놨으면은 그것도 분명히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이런 분명한 본인들의 루틴이 색깔이 너무너무 뚜렷한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이 본인한테 귀인자가 들어와도 본인이 맞춰주지 않으면 나한테 섞일 생각이 없어 하면은 본인은 그 사람을 멀리 봐. 나한테 귀인일지라도. 그래서 아직 애기 같아서 우리 할머니가 보는 기준 애기 같아서 아직 사람을 너도 볼 줄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찍어 먹어보고 싶지도 않아 본인은. 내가 싫으면 그냥 싫거든. 그것들이 내 인생에 진짜 본인이 남기고 싶지 않은 오점을 남기게 되던 실수로 남기게 되던 자존심이 상하게 되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 이 정도 나이라고 하면은 사회 경험도 당연히 있을 거고 한데 아직 요만치 나이 또래 나는 우리 할머니는 사회 경험 어떤 사람을 보는 눈 시야 이런 것들이 트여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것만 트이면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 정말 본인은 흠잡을 게 없는데 그게 흠인 거예요. 내가 냄새 맡았던 게 그게 맞는 거고 내가 들었던 게 그게 맞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귀인이 들어와도 섞이지 못하겠는데 이러고 그냥 가버려. 그럼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거든 본인은. 근데 나는 높이 올라가고 싶거든. 예를 들어 좋은 그 아파트가 시그니엘 같은 그런데 난 위층에 살고 싶거든 정말.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싼 데잖아. 내가 알기론 그렇거든. 그런데 너무 살고 싶어. 그리고 이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그 꾸밈들 있잖아요. 여자만치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는 분이라고 하거든. 자기 관리가 굉장히 본인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조금 흐트러져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를 본인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이제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이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 내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일? 내일이, 아, 내 나의 일? 나의 일. 아, 내가 주축이 돼서 하는 어떤 일들. 사업은 좀 겁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망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가 됐든 나는 내일을 할 거예요 라는 게 분명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인솔하고 통솔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 같은 경우는 영업력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파시면은 분명히 내 나이 45에서 7에는 내가 무언가 진짜 생각한 본인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남 밑에서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언제가 됐든 본인은 본인 일을 잡으실 거야. 그래서 지금 이직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팩트 있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내 일을 할 거거든, 본인은. 그때부터가 본인 인생의 팩트가 되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얘기한 네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라던가 지금 너의 성향이나 색깔이라던가 요런 것만 조금 죽이면 돼. 아니면은 아예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만 뽑아버리면 돼요. 그걸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본인 혼자서는 성공이 본인은 힘들어요. 나 홀로 자수성가는 완전히 아니란 말이야.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좀 까다로워 본인은. 사람을 뽑거나 이럴 때도 까다롭고 사람 보는 눈도 까다롭고. 그리고 정말 이게 나한테 귀인자로 들어오는데 그걸 못,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고 그냥 보내버리면은 혼자 자수성가의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편식을 하게 돼. 사람을 편식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성공은 오지 못해. 어울려야 되는데 너무 뚜렷해, 색깔이. 그것만 하시면은 내가 돈도 줄수 있고 어느 정도 명예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충분히 그 정도 욕심은 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따지고 보면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좀 남은 이 기간 안에 결혼이 있을까요? 제 인생에 좀. 또그 제도 속에 갇혀서 살 자신이 있으세요?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오는 거는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요. 내가 버는데 사는데 지장 없고, 많이 벌어가지고 집 청소해주는 사람 하나 구하면 되고, 밖에 애인 하나 두면 되고. 근데 누구와 섞이기가 같은 집안에서 살고 이러기가 조금 힘들어요, 본인은. 본인만의 루틴이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 부부생활 어쨌든 해보셨잖아. 그거 내 직성에 안 맞거든. 가족과 누군가와 연계가 된다는 것도 본인한테는 조금 힘든 일이겠지만 이게 결혼이라는 건 가족의 대서사잖아요. 그것도 힘들어 본인은. 그런 쪽을 챙기기도 힘들단 말이야. 근데 여자의 서운함은 그런 데서도 오거든. 그런 걸 맞춰줄 수가 없어 본인은. 그래서 깨졌어요. 그걸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너좀 이기적인데? 라고 할수 있는데 그 색깔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 그래서 나와 정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가정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애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프리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하던 조금 밖에 일을 보고 잘난 여자였으면 좋겠어. 이 개념이 있어. 방에 들어앉아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는 여자는 나는 싫다고 소리가 나와. 맞아, 맞아. 무언가 좀 진취적이고 내일을 진짜 작고 좀 멋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자기가 스스로 막 벌어가지고 시원하게 나한테 배팅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여자가 본인한테는 어울려요. 자기 직업을 뚜렷하게 갖고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서로 그거를 터치하지 않는 그 선이 본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여자 만나기가 힘들지. 왜냐? 보통들 다 취집을 하니까. 난 안에 있을게요. 돈 벌어다 주세요. 나 살림할게요. 그거 안 맞거든, 진짜 싫어하지. 본인이랑. 그러니까 결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게, 걱정이 지금 젊으니까 연애만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노후에 늙어서 누가 옆에서 물한 그릇 떠다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지. 그게 걱정이야. 근데, 젊어서야 뭐. 어차피 또 여자를 만나더라도 나는 또 이혼할 것 같거든. 진짜. 그래서, 그냥 차라리 혼자 살면서 사람을 쓰던 두던 그러고 자식은 낳아도 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내 애, 니 애, 무슨 집안,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애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를 어떻게 키워, 혼자. 혼자 본인이 키울 생각하지 말고 애를 그냥 어쨌든 낳고 돈을 유모를 구하던 뭐를 구하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애를 키우던 애는 하나 나는 있어야 된다 보여. 애는 보여. 애는 근데 보여. 결혼은 또 이혼일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생겼는데 이혼을 하게 됐네요가 일 수가 있지. 그럼 더 골치 아프지. 아유. 근데 혼자 살아도 무방한 사주는 맞아요. 아, 엄마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는 뭔지 너무 알것 같은데 그거에 국한된 사람은 아니거든 본인은. 굳이
내가 재산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거든.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프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내가 입고 싶은 거 멋있게 입고 내가 타고 싶은 차 멋있게 타고 이것만 해도 본인은 만족을 하거든. 너무 잘 맞추신다. 그것만 하셔도 나는 사회생활이든 내 만족감이든 충분히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되려 결혼이란 제도 속에 오는 만족은 본인은 없을 거예요. 내가 되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하나 두개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 억압하는 거 싫거든. 그래서 결혼은 솔직히 비추다. 두 번째 결혼을 진짜 콩깍지가 씌우면은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거든.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애가 딸린 이혼남이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나한테 줄 가는 거야. 또 나의 오점이 생겨. 그건 죽어도 싫거든. 애를 낳든 안 낳든 무방하네. 애 갖고 하나는 들어있어야 하더라도 안 낳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건 본인들의 선택일 뿐이지. 근데 내 사주에 아예 애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요. 안 팔리는 아파트 분양권하고 뭐 아파트가 한두개 정도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정리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양권도? 분양권은 돼. 분양권은 돼요? 분양권은 되는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분양권을 갖다가 이제 팔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이제 가격대 상향 하향 이거를 보시고 팔면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거는 조금 그렇다. 올해 안에는 어렵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8월, 6월 달에 지금 6억짜리 분양권을 계약금 10% 상태에서 지금 입주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여주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6억을 못 맞춰요. 그걸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릴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6월에서 8월까지는 들어가야 돼, 입주. 지금 다 져놨어요. 3년 동안. 얘가 계약금만 가서 던져놓고 온 거야.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거는 나갈 수 있어요. 어머, 팔 정말? 수 있어. 그 어머, 사이쯤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머. 할수 있어. 지금은 암담해 보이지만 네. 할수 있다고 해요. 네. 무슨 뭐. 근데 욕심내지 마. 단 내가 약간 500을 빼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들어서기는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00을 쳐주던 그런 식으로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면 정말 그렇게 해서 파세요. 중도에 아는 사람한테 나 이런 게 있는데 흘리고 다녀 그냥. 나 지금 아파트가 여주에 뭐 6억짜리가 여러 있는데 부동산에 내놓고. 그렇지. 내놓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흘리고 다녀요. 그럼 누군가 그거를 주우려고 할 거야. 그래서 얘기하신 그 6월, 8월 사이에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는 문서가 아닌 걸 잡으신 맞아, 거예요. 맞아.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닌 걸 잡았으니 당연히 나가야지. 맞아. 아우,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왔어, 사실은. 근데 그건 희망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 사이에도 나갈 그거 생각하면 거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정말 빠르면은, 이게 누구한테 던져 놓으면은, 4월 수전부터는 들어와요. 어차피 내 문서가 아닌 걸 잡았기 때문에, 내가 네. 집지를 못할 거야, 그거를. 그 마지막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안 본인이 오는지. 알아서 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걸리고. 얘가 담배를 워낙 오래 펴서 지 나름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악플 수전 이런 질병수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딱 집히는 거는 내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사람을 너무 편식을 해요. 요것만 정말 조심하시면 돼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외의 문제들은 괜찮아. 그러면 얘가 지금 회사가 6월에 종료인데 지금 하는 게 이제 자동차 그 지점장이거든요. 수입차.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얘가 뭐 이제껏 해왔던 일이 그 일이라서 지금 직업을 바꾼다는 게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 생각도 드실 거야. 나이가 이만큼인데 내가 직업을 지금, 어디 왜냐, 늘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 내가 먹던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직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무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을 잡아도 본인은 잘될 거예요라고 해도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고기만 먹어봤기 때문에 고기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나무를 처음 접했어. 그것도 향이 강하네. 이럴 수 있거든. 자, 무당들은 이거 하면 잘될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못 해. 거거든요. 근데 나는 본인이 어느 정도 영업력은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아. 어느 정도 입김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외모도 나름 출중은 해요. 영업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 외관이 처음에는 중요해요. 그 영업을 예를 들어 우리는 안 좋게는 뭐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잖아. 나는 본인이 화장품을 팔아도 되게 잘팔것 같거든. 아니 피부가 저렇게 좋은데 영업력도 있고 말에 힘도 있고
그러면 잘생긴 직원 몇명 두면 돼. 어, 피부가 이렇게 돼요, 이거 바르면은. 이게 가능한 사람이거든. 얼굴을 조금 고치셔도 돼요, 본인은. 더 잘생기게. 눈이 됐든 코가 됐든. 그래서 미용 쪽으로 사업을 하셔도 난 잘 될 것 같아. 남자가? 남자가 화장품? 오, 그게 더 잘 돼요. 이거 인스타 같은 막 그런 거 보잖아. 그러면은 남자가 조금 약간 화장을 하는데 화장품을 어쨌든 파는 사람이지. 뭐 점장급 그런 거는 같은데 그 사람이 화장품을 뭐 이렇게 조금만 해도 이거 뭐예요? 무슨 제품이에요? 막 올라와 댓글이. 이미 런칭까지는 힘들고 이미 런칭이 돼 있는 거지만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직원들만 조금 잘 써도 아 이거는 가능하겠다 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영업력은 그대로 끌고 가시는 일을 하셔라. 그 집을 살려야지. 근데 자동차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여기서 내가 먹던 밥을 또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거치게 될 뿐이야. 그냥 또 그 일을 거치게 될 뿐이지 이동만 할 뿐이지 어쨌든 나는 내 일을 할 거예요. 반드시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마지막으로 그 좀 인생 남은 인생에 부자가 되나요? 좀 어떻게 얼마나 더 이상 부자가 돼? 욕심은 하여튼 야, 이게 글쎄, 진짜 마지막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네. 나는 본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네 기준이 얼마가 돼야지 뭐 부자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서 비유를 한 게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시그니엘 위층 살아야지 와 이러잖아. 근데 와는 아니어도 어 남자 혼자 사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는 될 수 있어요. 어 그 수준은 될 수 있어. 어 혼자서 사는데 굳이 36평대 살아야 돼? 아니 난 40평대도 살 수 있는데 굳이 32평 그냥 한 거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이해했죠? 예, 예. 근데 그게 내 일을 하고 귀인을 잘 알아보고 내 색깔을 조금 죽였을 때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혼자 사는 건 좋은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너무 또 외롭거나 막 또 아니 내가 외로워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요.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여자를 만나고 뭐하고 그게 아니야. 연애를 하더라도 내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아놨는데 어떻게? 어 그리고 원래 자식은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제 아버지 한번. 아프신 데 없으세요? 있어요. 지금 전립선암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프신 분 같아서. 그냥 왜 내가 전보는 기준은 아프시냐고 왜 물어봤냐면은 아 병은 분명히 앓으셔야 되는 분이 맞고 지금 현재도 관짝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도 문제지만은 세 개가 다 들어오면은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난 그렇게 기준을 보거든. 두 짝은 들어와 있다고 보여요. 진짜요? 이거를 아름으로 해서 이게 나았다고 하더라도 내 체력이나 면역력은 바닥이 돼버려 완전. 그래서 또 다른 질병이 또 생길 수가 있어.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졌는데 이미 두 짝은 들어와 있다는 거야. 진짜. 면역력이 이미 너무 내려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로 왜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지 난 너무 깨달았거든. 내가 코로나를 한번 앓고 보니까는 아니 앓기 전에는 왜 자꾸 노인분들은 돌아가시는 거지? 코로나가 그냥 감기 맞아요. 같은 거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시지 했는데 뒤지게 아팠거든. 그래서 아 이렇게 뭔가 노쇠하시고 하면 당연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병이구나 이게. 되게 뭐 폐렴이나 막 이런 그렇지. 근데 일어나는. 그런 게 붙을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알음으로 인해서 알았음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질병 수의 문이 지금 이만큼이 더 열렸어. 내가 그 질병을 앓지 않았다면은 요만큼만일 거야. 그 출입문이. 근데 지금 이만큼이 열려버린 상태예요. 한마디로 무방비한 상태가 맞아요. 지금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한들 회복은 안 돼. 그냥 더 어딘가 안 좋아지는 걸 막는 그냥 그 정도일 뿐이지 약도 이제는 안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감기약을 먹어도 금방 감기가 안 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거는 내 몸에 지금 무언가 이게 유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속에 무슨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들이 이미 건강하지를 못해요.
하루에 세포들은 뭐 3천 8만 개인가 뭔가 죽었다가 뭐 살아났다가 몸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이미 내가 그 병을 한번 앓는 순간 내 몸의 세포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다 틀려졌다고 하거든, 지금.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이 나이가 되시면은 3년을 잘라서 봐. 3년을 무사히 지나가실까요? 지나가시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무방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지금 발병한 지 2년 됐거든요. 돼요. 근데 이거 이제 70 하나를 드시고 3년은 또 71, 72, 73까지는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 잘라서 또 점은 보시기는 하셔야 돼. 오늘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기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대. 또 얘가 얘기를 해가지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몸에 좋은 거를 드시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 미안해. 그건 알아서 집에 가서 얘기해. 난 어떻게 얘기해줄 수가 없어. 몸에 좋은 거를 먹더라도 지금은 회복이 먼저인 거지. 홍삼을 먹는다고 해서 홍삼의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홍삼을 먹기 전에 무언가 면역력을 좀 회복하고 세포를 조금 다시 살리는, 혈액을 조금 뭐 좋게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화가 먼저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정화 쪽에 어떤 뭐 약초가 됐던 물이 됐던 즙이 됐던 그거를 먼저 하시고 좋은 거를 드시는 게 맞는 거야. 지금은 어디서 산삼 진짜 1,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빠질 거예요. 이해하셨지? 말은 집에 가서 알아서 잘하셔.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 해드리니까. 그래도 뭐 예상 수명이라든지 뭐 예상 수명 75? 지금 72세거든요. 그렇지. 72세인데. 70한 5까지 그때 또 무언가 발병이 될 수도 있다. 근데 3년을 끊으면 70 하나, 72, 72. 그 75가 되죠? 사이인데. 3년은 어쨌든 지나시긴 하는데 지금은 회복이 먼저이다. 정화가 먼저이다. 소리가 나와요. 몸을 근데 정화한 거. 이미 무방비 상태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내 세포가 뭔가 달라졌다 소리가 나오거든. 몸 안에 흐르는 기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람은 누구나 죽어. 이렇게 생각, 그냥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셔요. 근데 아빠도 솔직히 말해서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요새 수명이 얼마나 그럼. 늘어났는데. 근데 지금 좋은 약을 갖다가 쓴다, 1,000만 원짜리 산삼을 갖다가 드시게 하신다 한들 그 효과는 절대 보시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정화의 기준으로 치료보다는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 섞으면 안 돼요. 좋다고 해서 막다 집어먹으면 안 돼. 딱 일관적이게 정화를 선택했으면 정화가 되는 그런 식품들을 드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아빠는 양약보다는 한약이나 약초 이런 게 나을 근데 그런 걸안 먹어, 안 믿어. 한약을 아주 안 먹어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안 돼. 암에는 한약이 안 맞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노. 종류는 절대 안 먹어요. 자기가 본인이 고집 피우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양약이 맞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도 요즘 뭐 어디가 좀안 좋으면은 그 약을 먹으면 약발이 안 듣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지금 그럼. 그걸 흡수를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우 나 효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1,000만 원짜리 진짜 몇 1,000만 원짜리 산삼을 몇 뿌리를 사다 드려도 소화 못 시킨다니까. 그냥 그대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2,00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먹고 2,000만 원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내가 100원짜리 약초를 먹더라도 그게 회복이 정화가 가능하다면 그 약초를 먹는 게 나아. 지금 아무리 비싼 걸 들이댄다는데 내 몸에서 흡수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한약이나 뭐 한약제 이런 걸로 몸에 독소를 빼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좀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렇죠. 양약보다 그렇죠. 그걸 그러고 설계를 해야 나서 되겠네. 흡수가 될 때쯤, 그쯤에 약을 섭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지금, 근데 병원에서 준 약은 없어요. 지금 그냥 3개월에 한번 호르몬 주사만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일뭐 그런 거 일체 한약 종류 이런 걸안 먹고 있거든 자기가. 그 오늘 가서 얘기하시면 되겠네. 거부를 한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아주 오래 사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맞아. 근데 아빠가 오래 살고 싶어 하셔요. 당연하죠. 오래 살고 싶어 하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유튜브로 뭘 보니까 그 나이를 넣으니까 그게 쭉 나오더라고, 사주가. 근데 87세에 내가 이제 거기 사망한다고 나왔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87세밖에 못 산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사람 심리는 다 그렇죠. 오래 살고 싶죠. 근데 그것도 자기는 작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는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효과 못 봐요. 한 1년 반 정도는 정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1년 지금부터 반? 지금부터 1년 반. 그리고 그 이후에 좋은 거를 먹더라도 그때 드시면 돼요. 되셨어? 네. 그러면 75세 이후에도 좀 한번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로? 3년 단위를 자른다고 했으니까는 뭐 건강 때문에 매해 연초에 점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 기준이야. 3년을 자르는 건내 기준이야. 내 점사의 기준인 거거든요. 전화로 전화 점사도 요새 세상이 너무 편해져 갖고 많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 온 김에 제가 양주에서 왔거든요, 지금. 양주 멀리서 오셨구나. 지금 막 3시간도 더 걸렸어. 얘는 광교에서 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원역에서 만났어요. 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거기 나이만 한 살 틀리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신랑하고. 저는 54년 2월 17일이거든. 잠깐만.